자, 이번에는 여러분 뭐 카페 프레도 캐럿도 여러분 보셨고 뭐 에스프레소 여러 가지 보셨는데 이번에는 아마 여름이면 어때요? 체력이 딸리고 그다음에 또 피곤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바로 이 상큼한 맛을 낼 수 있는 과일을 이용해서 과일청을 이용해서 한번 에스프레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러면 과일 에스프레소가 되겠죠. 뭐 홍차에도 보면 굉장히 과일티가 많이 나오죠. 근데 제가 이렇게 과일하고 이렇게 에스프레소를 섞어보니까 너무 좋아서 여러분께도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뭐 제가 작년에 방송할 때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런 과일청을 이용하면 됩니다. 유자, 바로 레몬, 모과 그리고 뭐 오늘도 제가 다 사오지는 못했는데 뭐 한라봉, 그죠? 여러분 집에서 하는 매실, 뭐 오미자 등등 수많은 과일들을 이렇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고유리 분야 오늘 뭘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저는 상큼한 레몬이요. 아, 레몬. 네. 그죠. 지난번에 유자를 먹어봤으니까 오늘은 레몬을 먹고 싶은가 보네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레몬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세 가지 방법으로 제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 일반적으로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 하나. 두 번째는 어때요? 바로 카페 프레도 샤키라토처럼 하나. 세 번째는 어때요? 제가 또 개발한 건데 아마 여름에 뭐 팥빙수처럼 슬러시처럼 먹을 수 있는 지난번도 한번 제가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그걸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얼음을 절반 정도 담으시고 여기 보면 이런 계량 스푼이 있습니다. 10ml 레몬을 또는 유자를 또는 생강을 10ml 정도 넣으시고요. 이렇게 10ml를 제가 넣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당도가 청을 제가 쓰지만 청 자체가 당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0ml를 가지고 넣었는데 이 레몬 청을 가지고 당분을 내려면 굉장히 많이 넣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한편으로 보면 레몈 향이 너무 강해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10ml 정도를 넣고 그럼 설탕 시럽으로 당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설탕 시럽 10ml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에스프레소 두 잔을 넣습니다. 레몬과 시럽과 설탕이 잘 섞일 수 있도록 이제 섞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어때요? 바로 잔에다가 얼음 하나를 넣고 부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네요. 예, 아주 간단하게. 두 번째는 바로 믹싱 틴을 이용해서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음은 3분의 1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똑같이 레몬 10ml 넣고 네, 시럽 10ml 넣겠습니다. 여기에 에스프레소 도표를 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빠르게 흔들어 줍니다. 네, 또 확인하시고 이렇게 또 샤키레토 방법으로 또 제가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때요? 제가 얼음을 갈아서 얼음하고 같이 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팥빙수 가는 얼음 있으면 그 얼음을 이용해서 하셔도 됩니다. 물론 집에 블렌더가 있으면 블렌더로 또 얼음을 갈아도 되겠죠. 약간 스무디하고는 또 약간 다른 느낌의 어떤 커피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사각사각 팥빙수 대신에 먹을 수 있다. 과일 빙수 같은 느낌, 커피 빙수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음을 갈도록 하겠습니다. 얼음 양은 이렇게 딱딱 쳤을 때 반, 지금은 모자라죠? 더 갈도록 하겠습니다. 딱 쳤을 때 반 정도가 될 수 있도록 갈아주세요. 자, 이번에는 제가 얼음하고 같이 섞기 때문에
요 두 가지를 제가 10ml 넣는데요. 요거의 또 팁은 조금 더 넣으라는 거죠. 왜? 얼음을 같이 비비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래도 흐려지니까 15ml 넣고 레몬 15ml 넣고 설탕 시럽 10ml 넣겠습니다. 여기다가 커피를 넣는데 제가 해보니까 이런 것들은 두 잔 더 피웠어도 참 좋았는데 요건 어떻게 얼음과 같이 하다 보니까 좀 아주 좀 느낌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제가 도피어보다는 싱글 에스프레소 한 잔으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어떤 조화가 잘 일어나기 때문에 요 메뉴만큼은 제가 어떻게 해요? 레몬을 좀 더 넣고 그 다음에 에스프레소는 어떻게 해요? 조금 적게 한 잔만 넣었습니다. 그래서 잘 빠르게 빠르게 이렇게 비워주시면 바로 이렇게 같이 섞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샤베처럼 또는 뭐 빙수처럼 또 이렇게 떠먹을 수 있는 어떤 메뉴죠. 그래서 잔에다가 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뭐 장식은 뭐 어차피 뭐 이렇게 뭐 해주다면 레몬이니까 어때요? 레몬을 진짜 레몬을 잘라서 장식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없다면 이렇게 조금 띄워줘도 굉장히 좋은 그 레몬 에스프레소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방법으로 이제 만들었으니까 재료는 똑같죠? 네, 에스프레소, 얼음, 커피, 네. 그다음에 레몬, 그다음에 시럽. 이거 똑같은데 방법이 막을 때 느낌은 완전히 다르겠죠. 네. 그래서 뭐 가장 일반적인 거, 일반적인 것부터 한번 드셔보실래요? 네. 그냥 여러분들 아주 쉽게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신가요? 네. 너무 신가요? 아니요, 딱 제 스타일이에요. 진짜로? 너무 맛있어요. 네, 아무래도 싱글 좋아하시는 분들은 레몬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유자 라임도 굉장히 좋아요. 라임도 상큼해서 굉장히 리프레시 되는 느낌? 한라봉 청도 해봤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때요? 또 느낌도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떠먹는 재미와 또 어떤 그 얼음을 어떻게 해요? 얘는 얼음을 녹였지만 얘는 얼음을 진짜 가려놨기 때문에 돼요. 슬러시 같은 그런 느낌도 주고 또 커피 빙수 같은 그런 느낌도 뭐 유자 빙수 같은 느낌도 줄 수 있는 또 이런 스타일. 맛있어요. 제가 또 유자라고 했네요. 레몬 그죠? 네. 제가 유자를 너무 좋아하나 봐요. 유자를 많이 사용하시니까. 네. 저는 평소에 수업 때는 제가 유자로 수업을 하고 이런 건 이제 설명만 드렸는데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제가 아침에 마트에 들러서 사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제가 입에 베겠나 봐요. 유자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떠먹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뭐 항상 늘 식후에 먹을 수 있는 그런 메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집에 요즘 블렌더들이 네. 요즘 업체용은 이렇게 좋은 거 써야겠지만 집에 같은 건 어때요? 좀 굉장히 홈쇼핑에 많이 넣어두라는 거죠. 거기서 얼음만 갈아가지고 이렇게 만드시면 여기다가 얼음하고 그다음 커피하고 레몬을 같이 넣어서 갈아버리면 이런 느낌은 또 안 나요. 그래서 아주 부드러운 스무디 느낌은 나는데 바로 이런 느낌은 안 나기 때문에 그냥 얼음만 조금 약간 아주 곱게 갈지 말고 좀 팥빙수 얼음 정도로 갈아서 같이 이렇게 섞어주면 훨씬 먹는 재미, 씹히는 재미 이런 재미를 같이 느낄 수 있는 메뉴가 스페셜 메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버전은 그냥 카페에서 다 팔아도 될 것 같아요. 다 맛있어요. 뭐 그렇죠. 아무래도 뭐 가격을 좀 달리게 해도 되고 그죠. 네. 근데 정성 들어가는 것들이 아니면 요거 네. 이렇게 종류를 바꿔서도 해도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께서 아무도 그 모든 커피라는 거는 시와 때와 장소 또 내 컨디션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신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식후에 그 밥을 먹고 나서 이렇게 좀 개운하게 먹고 싶을 때 또는 뭐 일반 커피 에스프레소 먹기가 좀 밋밋하다면 이렇게 과일 첨가된 에스프레소를 즐기신다면 뭐 비타민C와 체력을 좀 보관하는 데 너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 되게 덥덕하는데 이런 커피를 통해서 어떨게요? 여러분들의 그 더위를 확 날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오늘 이 메뉴도 준비해왔습니다. 늘 이분의 구석구석 커피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저희 또 최선을 다해서 또 다음 방송 때 여러분한테 이 더위를 확 날릴 수 있는 또 메뉴를 또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 꼭 만들어 드세요.